개성 강한 네 남자가 떠나는 여행. 혀를 차려 떠나는 청춘 리얼 여행기. 아, 여행다. 이들의 여행길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듬직한 맏형인 정준아, 박학다식한 프랑스 청년 파비앙, 역사여행 전문작가 권기봉, 매력만점 막내 김동한. 네 사람의 유쾌하고 의미있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들의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출신이어가지고, 예, 진짜 통일만 된다면 진짜 아버님 고향인 황해도 신천면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죠. 아버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부산에서 시작해서 파리까지 가요? 가까요? 가보죠.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통일부에서 제작 지원하는 여행 프로그램 아하 여행단. 이 용두산 공원 근처에 아시안 하이웨이 시작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이웨이면 고속도로. 맞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네.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우리에게 낯선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한반도 남동쪽에 자리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부산은 아시아에서 유럽을 잇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출발점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아시안 하이웨이요? 네, 아시안 하이웨이. 영도대교 옆에 위치한 유라리 광장에서 아시안 하이웨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7번 국도가 유라시아와 연관돼 있다는 정보. 여 울진, 후포, 울진, 그다음 포항으로 해서 그 절 전부 다 7번 국도가 동해안 아닙니까?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32개국을 횡단한 14만 킬로미터의 길로, 우리나라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와 6번 도로 두 개의 길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터키로 간다든가 아니면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인데, 사실 현재는 끊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통일이 돼서 평화의 시대가 온다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의 옛 시청 교차로에서 7번 국도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도로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동해안 해안도로로 난 길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아름다운 길로도 유명하죠. 도로에서 만난 아시안 하이웨이의 이정표. 한반도에서 커다란 대륙으로 연결된 길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부산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주입니다. 천년 고도라 불리는 경주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와 6번 도로로 나뉩니다. 먼저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려볼까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입니다. 이 7번 국도의 끝까지 가는 데는 마을은 어디까지 저희가 가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 영파리 마을이라는 데 있는데요. 네. 4km 정도 올라가면 끝입니다. 민통선에 위치한 명파마을. 우리가 갈 수 있는 7번 국도와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도로의 종점인 이곳은 현재 분단으로 인해 아시안 하이웨이 고성 원산 구간이 중단돼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패스포드 한 장으로 그냥 도장 아니면 확인 그런 것만 하고 자유롭게 넘나들잖아요. 아마 상황이 좋아진다면,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그런 여권 하나로, 우리 대한민국 여권 하나로 도장을 찍듯이 사람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는 부산과 경주, 경부고속도로를 지나 파주로 이어지는데요. 서부전선 최북단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남과 북이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반세기 이상 왕래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파주의 북쪽 끝에 위치한 통일대교. 정부의 승인 없이는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은 단절된 길. 하지만 아시안 하이웨이의 남북 구간이 연결된다면 우리의 길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겁니다. 가봤죠. 우리나라밖에 못 가잖아요. 아직은. 그죠? 열리면 가죠. 네, 이제 통일이 되면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길만 열리면 갈 수는 있겠죠. 가신다면 뭐로 가고 싶으세요? 글쎄요. 승용차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길은 곧 살아있는 꿈이라고 하죠. 꿈의 도로망이 연결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